지난주 우리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에서 몇 가지 물건을 취해서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 아간의 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규정하시며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하십니다. 왜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몸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선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선포됩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똑같은 약속이 그들에게도 선포돼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스라엘이 진짜 나라를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선포해 주신다고요. 이게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가 이루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맺으신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예. 개개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개개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개념과 똑같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은 똑같은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교회를 한 몸이며 유기체라고 설명하고 있죠. 네, 각자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돼. 너희는 하나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한 사람이 잘못한다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구약에서 주신 그 메시지 똑같이 신약에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살펴보면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전염병처럼 주위로 퍼져가는 죄의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다루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이미 하늘 가득 차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본받아서 똑같이 범죄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라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아간의 죄도 철저히 다루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로 급속도로 퍼져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첫 번째 전투에서 죄가 저질러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께서 좀 따끔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간의 죄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죠? 앞에 설명을 참조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야 될 것은 교회도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 몸,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그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들만 잘 되면 돼. 우리 자녀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반쪽짜리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는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열려져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사역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갈 때 우리는 이 지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암만 크게 성장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지역을 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한 몸의 의식을 가진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7장의 두 번째 포인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장 전체를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봤었고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장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이것이 7장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읽었죠? 지난주에도 1절만 읽고 7장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오늘도 1절만 읽었지만 7장 전체를 다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1절 안에 두 번이 등장했습니다. 7장 전체에는 몇 번이 등장했을까요? 7장 전체를 쭉 다 읽어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 표현이 이 문구가 8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에서 똑같은 문구가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1절에서 두 번이나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놓고 보더라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 문구 안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7장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물을 수 없는 헌물이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물을 수 없는 제물과 헌물. 여러분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2장을 쭉 읽어보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7장, 신명기 12장 쭉 읽어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체가 된 거야. 다시 물을 수 없어. 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레위기 27장, 신명기 12장에서는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 절대 물을 수 없어. 한번 바쳤으면 물을 수 없어. 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전쟁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지면 한 성 안의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려야 한다. 성 전체를 하나님께 통째로 바쳐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해서 7장까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죠. 여호수아 6장 여러분들 여리고 성 전투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쭉 읽어보면요.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으로 진멸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으로 진멸해라.
여러분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취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너희들 전체가 바쳐질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너희들 전체에게 진노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수아 6장에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게 돼버려요. 얼마나 주의를 주면서 신신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었을까요? 진짜 자세하게 세세하게 반복해서 그들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로 알 수 있는 건 여리고 성 전체가 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을 쭉 찾아보면 전쟁과 관련해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성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점령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엄중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 전체를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여리고 성 전체를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할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맥추절 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든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의 개념이죠.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매년 수고해서 거둔 첫 열매를 맥추절 절기날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또 신명기 26장을 읽어보면 신명기 26장에서는 맥추절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첫 수확물을 거둔다면 그 첫 수확물 나한테 바쳐야 돼. 여러분 이건 맥추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준다고 계속 약속했지.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지. 너희는 곧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거기서 농사 지어서 그 수확물을 걷어서 너희는 먹고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첫 번째 수확물 나한테 바쳐야 돼.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의 첫 정복지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첫 수확물을 바쳐라. 맥추절과 관련된 이 절기의 의미는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과 또 민수기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 모두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출애굽시에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장자들은 첫 새끼들은 모두 다 살려주셨어요. 이집트의 장자들 첫 새끼들은 다 죽어나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새끼들은 다 살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장자와 너희들의 첫 새끼를 다 살려줬지. 그러니까 장자, 첫 새끼 전부 다 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첫 새끼, 수컷은 무조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민수기 8장을 쭉 읽어보면 사람의 장자, 첫 아들은 그러면 어떻겠죠? 레위인을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따로 구별해서 레위인들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장자를 내 것이라 얘기하죠? 왜 레위인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집중해서 다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 생각해야 돼. 장자를 볼 때, 우리 집안의 첫 아들을 볼 때, 레위인들을 볼 때, 짐승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잊지만 여러분 이 의미에서 이 의미가 담겨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거둔 여리고의 승리는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에 주심으로 모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째로 나에게 바친 것으로 다 바쳐. 온전히 바친 물건 여리고야. 손대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정복한 여리고는 너희들의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앞으로 모든 전쟁 그래.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너희는 첫 정복지 여리고를 나에게 온전히 바치는 거야. 드리면서 바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기억해.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기억해. 여러분 이 의미로 지금 첫 정복지 여리고를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를 바치는 것 이해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로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여리고를 바치는데 전부 다 불태워서 드리라네요. 왜 다 불태워서 드려야 되죠?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꼭 다 태워야 됩니까? 제사 드릴 때 전부 다 태워서 드리던가요? 제사 중에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리고 일부를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도 있고 또 성전을 위해서 남겨서 쓰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여리고 성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불태워서 다 부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바치라는 거지? 왜 그렇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온전히 바치는 건 제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전리품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겼잖아.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이 전리품을 취하면 전투에 참가했던 군인들한테도 나눠주고 왕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 전리품들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 불태워서 바치라는 거지? 여리고 안에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일부를 태워서 바치더라도 나머지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성막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 자금으로 좀 사용해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 전부 다 불태워서 바치라 했을까? 여러분 거룩하게 바쳐진 그 여리고를 온전히 불태워버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어요. 그분의 공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죄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하늘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죄악이 내 보좌까지 이르렀어.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봐주려고 해도 이미 너무 가득 차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미 봐줬단 말이야. 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 다 죽어야 돼. 마땅해. 그래도 마땅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할 것을 여러 번 선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가나안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 죄는 점년성이 너무 강해요. 순간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죄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다고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경계하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그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것들을 다 불태우고 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 의미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대요.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서 여리고성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을 쭉 읽어보면 아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중에 몇 가지를 취함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경고를 주고 선포했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아간이 몰라서 여리고에 있는 물건 몇 가지로 취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 첫 새끼, 모든 첫 번째 것 다 드려야 돼. 아간이 몰랐을까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간이 몰랐을까요?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드리라고 한 그 멧돼지를 아간만 못 들었을까요?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며 누가 주도하고 계신 전쟁인지 아간이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첫 제물과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 여리고의 첫 정복지, 아니 가나안 땅의 첫 정복지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그것도 아간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에 물건 몇 가지를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랬겠습니까? 아간이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이죠?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 판단이 불가능하게 돼버려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결정하고 이상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여리고의 전리품은 광야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탐낼 만한 물건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그들은 제대로 된 소유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떠돌면서 지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전리품이 자기들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그 물건에 대해서 관심 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전부 다 탐낼만 하죠.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점령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이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드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겪기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돌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고 군인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과 붙어서 싸워 이길 것이라고, 그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그 담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또 다른 믿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곳에 터를 잡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 그랬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모든 것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아간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생각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판단돼버린 거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정상적인 생각이 마비돼버렸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렇게 해주신, 그렇게 은혜 베풀어주신 위대한 하나님, 아간도 똑같이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왕들을 다 멸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해주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아간도 다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범죄한 후에도 자기가 취한 물건을 사람들이 모르게 숨기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아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취한 물건 아간이 어떻게 했죠? 자기 장막에 가서 숨겼어요. 사람들만 모르게 하면 돼.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야.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간이 취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죠? 그래서 지금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제비뽑기가 시작되어서 마칠 때까지 아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리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냥 숨어 있어요. 모를 거야.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진짜 모를 거야. 이것이 바로 욕심에 사로잡힌 자의 어리석음이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를 거야. 조마조마해 하면서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 중에 숨어 있는 아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전 참 비참해 보입니다. 그 불안함과 초조함에 시달리면서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그가 취한 물건들을 좀 살펴보면 사람의 욕심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7장 쭉 읽어보면 아간이 취한 몇 가지 물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외투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투인데 그냥 옷 몸에 걸치는 외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필요한 겁니까? 몸에 걸치는 외투. 아주 고급스러운 거. 아주 비싼 거. 명품 외투. 왜 필요한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습니까? 명품 옷 왜 입어요? 명품 백 왜 들어요? 좋은 차 왜 타요? 에? 폼 잡으려고. 나를 좀 치장하려고. 사람들한테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여러분 욕심의 근원에 이게 있어요. 나를 좀 제대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진짜 내 모습은 이렇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의 근원에는 이게 담겨져 있다는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여러분 이건 뭐죠? 은과 금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내 미래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욕심은 이런 거예요. 내 겉모습을 치장해서 내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미래가 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었으면 편안한 삶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인간들의 욕심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마비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이 그렇게 전락하게 되죠. 아간이 이런 모습으로 밑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밑바닥을 찍은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 모두 다. 여러분 이런 욕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죠. 아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과 상관없습니까? 저와 상관없는 모습인가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아간의 이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간의 이 욕심이 내 안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있습니다. 목사로서 좀 그럴듯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미래의 삶과 관련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내 노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과 지금도 여전히 치열하게 붙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으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바쳐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졌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찬양하기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청하죠? 드리라. 드리라 요청하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의 삶이 완전히 드려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을 주고 샀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을 주고 모든 성도를 샀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개념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이 마비된 성도가 정말 많아요.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물질 등등등 모든 삶의 전부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만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바쁘고 미래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물질을 탐하기에 바쁩니다.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뭔가 이렇게 딱 맞닥뜨려졌을 때 한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했다가 그리고 또 나의 관심 사항과 뭔가 결이 맞지 않을 때는 또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진짜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 잊혀져 버려요. 그러다가 뭔가 꺼림직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만 모르면 돼. 잘 감추고 잘 포장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거 감추려고 하죠. 그러다가 진짜 문제 생기면 나는 몰랐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리발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정말 모르실 것 같습니까? 과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정말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수요 기도에 야복후 기도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온전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물질, 내 재능, 내 시간, 나의 모든 것, 나의 에너지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교회에서만 일해야 되고 선교에 헌신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일하든지 누구와 같이 있든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해주는 그 마음들,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좀 보여지면 참 좋겠는데. 나를 의식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나는 그것이면 좋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건 이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 삶 전체가 나한테 드려진 삶이 맞아 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겠다. 아니 이미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야
내 삶 전체가.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 라고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가는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욕심으로 믿음과 이성적인 생각이 마비 되었고 결국 그의 삶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됐죠. 우리도 온전히 바쳐진 우리 삶에 대해서 욕심부리면 아간처럼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겁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의 모습들을 계속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겠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빨리 답이 떠오르시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러네요. 조금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빨리 답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맞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